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시승은 아우디 TTS입니다. 3세대 TT의 고성능 버전이죠. TTS는 일반 TT보다 더 강한 엔진과 더 탄탄한 서스펜션을 얹었습니다. 그 외에도 뭐 부분적인 편의사양이나 장비들이 좀더 많고요. 현재 TT 라인업에서는 TTS가 가장 고성능 버전이죠. RS는 조금 있다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TT는 아우디의 소형 스포츠카인데요. 1998년에 나왔을 때그참 쇼킹한 스타일링으로 관심을 엄청 모았죠. 그리고 2세대는 좀더 날렵한 직선 기주로 바뀌었고, 지금 3세대는 그것을 좀더 다듬은 모습입니다. 이 측면에 그 직선을 보면은 최근에 폭스바겐, 아우디랑 많이 닮아 있어요. 뭐 디자인을 공유하는 건 좋은데, 이게 아우디에서 폭스바겐 라인이 보이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A4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전체적인 얼굴을 보면은 TT는 좀 R8과도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전면 디자인은 아우디 특유의 그 헥사고날 싱글 프레임 그릴의 특징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기존에 대비해서 좀더 와이드해지고 볼륨이 풍부해진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TT는 헤드램프도 업그레이드가 됐는데요. 이제 일반 TT는 제논에서 LED가 됐고, 이 TTS 고성능 버전은 매트릭스 LED입니다. 좀더 비싸고 좋은 LED 헤드램프죠. 이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는 각각의 그 LED 모듈이 개별적으로 작동을 해갖고, 전방에 있는 차나 보행자를 인식을 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눈부심을 주지 않으면서도 계속 하이빔을 쓰는 효과, 뭐 그런 아주 첨단 헤드램프 기술이라고 할수 있죠. 레이저가 나오기 전까지는 매트릭스 LED가 가장 발전된 형태의 헤드램프였습니다. 이 TTS는 매트릭스 LED 헤드램프가 기본입니다. 신형 TT는 일단 플랫폼이 폭스바겐의 최신의 MQB로 바뀌면서 좀더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죠. 세부적으로 보면은 MQB 부품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뭐 세시 같은 경우에는 TT를 위해서 따로 개발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구형에 비하면은 알루미늄의 비율이 오히려 줄었고요. 그런데 그런 반면에 무게는 또 약간 또 감소했어요. 기본형 기준으로 구형 대비 50kg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트렁크나 도어 패널, 보닛 같은 상당 부분의 보디 패널은 또 알루미늄입니다. 독일 차들 고성능 버전의 특징이 일반 모델이랑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인데요. TTS도 그래요. 그릴이랑 이 트렁크에 붙은 TTS 정도만 차별이 되는데, 또 자세히 보면 다른 점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 머플러요. 일반 TT는 두 개인데 TTS는 네 개입니다. RS는 그럼 몇 개가 될지 궁금하죠. RS는 아마 뭐 여섯 개는 아니고, 요즘 유행대로 가운데로 모이는 형태의 머플러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이 전동식 스포일러는 속도가 120 조금 넘었을 때 자동으로 펴지고, 그리고 속도가 80으로 내려오면은 다시 접히더라고요, 자동으로. 물론 수동으로 접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시승을 해보니까 이번에 속도가 높아지면은 자동으로 안 접히더라고요. 속도가 아주 좀 많이 높았을 때는. 그러니까 저 안에 있는 버튼을 눌러서 수동으로도 접을 수가 있는데, 80km가 되기 전에. 근데 속도가 아주 많이 높을 때, 고속주행을 할 때는 이게 항상 펴지더라고요. 자동으로 안 접힙니다. 타이어도 일반 TT와 차이가 있죠. 일반 TT는 18인치인데, TTS는 20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타이어는 어드반스포트의 V105. 사이즈는 25의 30ZR 20입니다. 이 트레드웨어가 240밖에 안 되는 아주 잘 닳고, 그러니까 잘 닳으면서 접지력이 아주 좋은 타이어죠.
실제로 콘크리트 노면을 달릴 때는 정말 이 바닥을 긁으면서 달리는 느낌이 소리가 나더라고요. TT의 기본 트렁크 용량은 305리터입니다. 구형 대비 13리터가 늘어났죠. 305리터인데 이 TT가 305리터고 TTS는 280리터로 조금 더 작습니다. 이 바닥에는 스페어 타이어가 있고요. 여기에 12볼트가 있네요. 이거 왜 있는지 모르겠네요. 있으면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것도 떨어집니다. 이것도 따로 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러기지 스크린도 여기 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신형 TT의 가장 큰 혁신은 뭐니뭐니 해도 버추얼 콕핏이라고 불리는 계기판입니다. 실내 소개의 대부분을 계기판에 할애해야 할 만큼 모든 기능이 계기판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송풍구고요. 버추얼 콕핏 덕분에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터 패시아라고 불릴 만한 그런 부분이 없어졌어요. 운전대는 보시다시피 D컷 타입이고요. 그리고 스포크나 그런 부분이 좀 디자인이 좀 오락부락하죠. 그리고 특징 중에 하나는 보통 일반적인 승용차에 비해서 이 운전대의 각도가 좀 더 고쳐서 있어요. 거의 90도가 돼갖고 약간은 진짜 아주 본격적인 스포츠카를 운전하는 느낌? 그런 느낌이 납니다. 도어 트림에도 TTS라고 로고가 박혀 있네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Made in Hungary라고 되어 있는데 2세대까지는 독일 인골슈타트에서 대략 조립이 되고 최종 조립은 이제 헝가리에서 됐는데 3세대부터는 전량 헝가리 기오르에서 생산이 됩니다. 헝가리 기오르는 저 슬로바키아 국경 쪽에 있죠. 시트는 TTS 고성능 버전답게 아주 보기에도 되게 탄탄해 보이고 몸을 잘 잡아주게끔 생겼죠. 실제로도 몸을 잘 잡아주고요. 그리고 앞에 시트도 늘어나서 허벅지 안쪽까지도 잘 받쳐줍니다. 그리고 이 등받이 날개 부분도 조일 수가 있어요. 전동식으로 조일 수가 있어요. 시트는 뭐 굉장히 만족하는 부분입니다. 약간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그 TTS 성격에 비해서 그렇게 시트 포지션이 많이 내려가진 않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형 TT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센터 패시아라고 불릴 만한 공간이 없어요. 보통 모니터와 센터 패시아, 뭐 공조장치 버튼들이 있는 자리에 이렇게 송풍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랑 ESC, 비상등, 그리고 스포일러 이렇게 버튼들이 있습니다. 이 TT 디자인 실내 디자인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송풍구인데요. 요즘에 많은 신차들이 송풍구 디자인에 많이 신경을 쓰죠. 그리고 많은 차들이 그 중에 대부분이 비행기 그 터빈 그 디자인을 많이 채용을 하죠. 그 중에서도 이 TT가 가장 흡사합니다. 비행기 타시면은 그 날개 부분에 보시면 그 터빈 있잖아요. 그거와 거의 같은 디자인입니다. 이 지금 센터패시아가 없기 때문에 이 송풍구 안에다가 그 공조장치 버튼을 모두 몰아놨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 그 가장 오른쪽에는 이 에어컨, 이게 지금 에어컨 꺼진 거죠. 에어컨 그리고 돌리면은 바람 세기 버튼이 됩니다. 9단까지 되네요. 이게 9단으로 틀면은 저쪽에서 되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는 오토입니다. 오토랑 온도 조절. 그리고 이쪽에는
그 외기내기랑, 외기내기는 누르면 되는 거죠. 외기내기랑 그리고 바람 나오는 방향 이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이 송풍구 바람 세기 조절을 이렇게 옮겨서 하잖아요. 근데 이 TT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약간 볼록 튀어나온 부분 있죠. 이걸로 그 바람의 방향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세게 틀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위쪽으로 하면 바람이 위로 나와요. 지금 그리고 아래로 하면 아래쪽이 되고. 이 공조장치 디자인을 참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이 레버는 바람을 완전히 닫아버릴 수 있는 버튼입니다. 레버입니다. 그리고 양쪽 송풍구에는 열선 시트 버튼이 있고요. 운전대 옆에는 이 헤드램프랑 안개등, 그리고 여기 이거는 조명 밝기 버튼입니다. 이거를 하면은 이 계기판이랑 송풍구 안에 있는 액정이 밝기가 조절이 되는데 이 조절폭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이게.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좀 고속으로 달리면 계기판 밝기가, 계기판이 약간 어두워지더라고요. 이게 아마 운전을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설정을 한 것 같네요. TT는 이 도어 트림의 굴곡도 멋을 많이 낸 것 같아요. 쿠페답게 되게 넓고요. 그리고 도어 트림의 크기는 그게 큰 편이 아닙니다. 2열 유리 같은 경우에 이 형상을 보면은 뭐 당연히 그 루프의 형상에 따라 맞췄겠지만 초대 오리지널 TT의 그런 루프 라인을 좀 연상케 하는 면이 있어요. 이 기어레버 앞쪽에는 이제 작은 수납 공간이 있죠. 보기보다는 조금 넓어요. 뭐 충분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런 그 알루미늄 트림의 질감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앞쪽에는 시동 버튼과 라디오 조절, 음량 조절 버튼. 그리고 기어레버는 아우디 특유의 디자인입니다. 그 보시면 S트로닉이라고도 새겨져 있네요. 그리고 이 뒤에는 라디오랑 그리고 내비게이션 맵 버튼, 이걸 여기를 조절하면은 이제 전부 다 계기판 안에서 여기 되는 거죠. 여기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메뉴가 이렇게 뜹니다. 이 버튼 이 뒤에는 저기 컵홀더가 이게 하나밖에 없어요. 밖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게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겠죠. 대신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 컵홀더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 딱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컵홀더가 이렇게 움직이기도 해요. 이렇게 바닥으로 수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조금 뭐 센터 콘솔 박스가 크진 않지만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센터 콘솔 박스 안에는 시거 잭이 하나 있고요. 글로우 박스도 뭐 이렇게 큰 편은 아니죠. 그리고 글로우 박스 안에 이동식 재떨이가 있네요. 이 이동식 재떨이 이 커버 디자인도 그 차 그 연료 주유구 그 커버랑 디자인이 통합니다. 3세대 TT의 가장 큰 혁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계기판인데요. 버추얼 콕핏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기능을 다 여기다 통합을 해갖고 그러니까 계기판 안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계기판 전체가 12.3인치 액정 하나로 통합이 됐어요. 기능들이 되게 많아갖고 이게 이 기능을 살펴보기가 되게 쉽지가 않네요. 일단 제가 살펴본 결과 계기판은 크게 이제 두 가지 모드가 있어요. 지금처럼 타코미터가 가운데 크게 보이고 그 안에 디지털 속도계가 있고요. 양쪽에, 그러니까 왼쪽에 계기판, 아니 저기 내비게이션, 그리고 오른쪽에 연료 소비. 또 물론 이 양쪽에 그 액정도 운전자 임의대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무래도 이게 익숙한 게 아니라서
계기판 이 타코미터가 많이 보이는 저는 이 화면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버튼을 움직여서 이렇게 날짜, 시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계기판 운전대에 이 조그 셔틀을 움직여갖고 지도를 확대하거나 크게 키울 수가 저기 축소할 수가 있고요. 이게 생각보다 반응은 괜찮은 것 같아요. 궁금한 게 이것도 안드로이드 폰처럼 많이 사용하면 이게 느려지려나요?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설정도 다 이 화면 안에서 하는 거죠. 계기판 안에서. 처음 사용해봐갖고 잘, 이렇게 팍팍 와닿진 않네요. 이렇게 하면은 목적이 설정이 됐네요. 표시된 경로로 주행하시면 경로 안내가 시작됩니다. 지방도 그 다음 국도를 통과하는 경로입니다. 실제 교통 규제에 따라 주행하세요. 이 내비게이션 목적지 입력은 이렇게 쉽지가 않네요. 이게 음성 인식도 있는데 아우디 딜러로 이동. 표시된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모든 아우디. 현재 위치 주변에서 모든 아우디 찾는 중입니다. 라인 번호를 말하십시오. 1번. 1번 라인 1 아우디 서비스 1산 경로 안내를 시작하시겠습니까? 아, 어렵네요. 예. 이 화면에서는 트립 컴퓨터 뭐 이런 거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차량 그림 밑에 보면 부스트라고 있죠. 터보 부스트 주행 중에 터보 부스트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온보드 컴퓨터 들어가면 랩타임을 재는 것도 있네요. 그리고 랩통계고요.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는 총 5가지가 됩니다.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그리고 차량 설정으로 들어가면 날짜 시간, 이 스티어링 휠 버튼 지정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오른쪽 스포크에 있는 요 눈금 표시요, 이거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아우디 드라이브 셀렉트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능으로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이 계기판 TT 계기판 이 그래픽이 참 현란하네요. 요 화면은 그 스티어링 휠의 버튼으로도 되지만 이 MMI 버튼 이 다이얼로도 되거든요. 이 사용은 이게 더 편하겠네요. 아무래도 여기 추가 디스플레이로 들어가면은
이런 거를 따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측과 우측의 그 화면을 따로 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티티의 이 버추얼 콕핏을 총평을 해보자면 진짜 아이디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이 12.3인치 전체 디지털 하나의 디지털 액정에 모든 기능을 다 통틀어 다 집어넣어서 처음에는 사실 제가 이거 타보기 전에는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거든요. 이게 편의성보다 원가 절감, 비용 절감이 의미가 좀 더 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험을 해보니까 안에 기능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로 또 조합을 할 수가 있고 무엇보다도 이 그래픽이 참 좋네요. 특히 이런 바늘 같은 거 움직이는 게 이런 이 바늘 움직이는 게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이게 싼 소프트웨어를 쓰면은 이게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TTS 같은 경우에는 뭐 아벤타도르랑 거의 비슷할 정도로 이 바늘의 움직임이 되게 부드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게 오너가 아니어서 그런지 뭐 여러 가지 좀 복잡하긴 하네요. 편의성도 좀 사용의 편의성도 좀 떨어지는 편이고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에 원래 별도의 모니터가 있으면 바로 터치스크린을 해야 좀 더 직관적인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게 좀 불편해요. 음성인식이 있긴 하지만 뭐 세밀하게 되는 것 같진 않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좋지만 편의성은 좀 떨어진다. 하지만 뭐 그래픽이 워낙 훌륭하니까 그걸로 상쇄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따로 없어요. 후방 카메라가 없고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2열을 타려면 굳이 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죠. 타려면 이걸 젖히고 땡기면 되는데 이 끈을 땡기면 되는데 이게 같이 슬라이딩까지는 안 되는 것 같네요. 그래서 좀 타고 내리기가 되게 불편하죠. 뭐 TTS 성격에 이렇게 2열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요. 2열은 뭐 예상하시다시피 거의 성인은 앉을 수가 없고 어린이도 좀 앉기가 힘들 정도로 좁은 공간입니다. 사실상 그냥 집 놓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편해요. 포르쉐 911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뒤에 시트도 되게 작고 단단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머리 위 공간이 크게 부족하고요. 무릎 공간도 뭐 말도 못하게 부족하고 여기 뭐 수납 공간이 있긴 한데 사람이 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쓸모는 없을 것 같네요. 엔진은 2.0 터보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요. 기존의 것을 좀 더 다듬고 개량했습니다. TT와 똑같은 2.0인데 터빈과 이제 부스트 이런 걸 차별을 둬서 출력을 더 높였습니다. TTS에는 293마력 엔진이 올라갑니다. 유럽에서 팔리는 TTS는 310마력인데 지금 국내에는 290, 그러니까 미국형, 이게 지금 미국형이거든요. 미국형에는 조금 더 디튠돼서 엔진이 탑재가 되죠. 예전에도 항상 그랬듯이 293마력 엔진이 올라갑니다. 수치로 보면은 제로 100, 그러니까 정지에서 100km까지 발진 가속력은 거의 같은 것 같더라고요. 아우디 TTS는 2.0 터보 엔진을 탑재하고 있고요. 6단 듀얼 클러치 에스트로닉이랑 매칭이 됩니다. 파워트레인이. 할덱스 그리고 콰트로가 기본이고요. 콰트로는 이제 아우디의 보통 콰트로라고 하면 토센 방식을 얘기하는데 이 TTS에는 할덱스의 다판 클러치가 탑재가 됩니다. 할덱스의 5세대 다판 클러치 AWD인데요. 기존에 비해서 반응도 빨라지고 전체 크기도 좀 줄어들었습니다. 엔진의 경우에는 시동을 걸면은 좀 진동도 있고 뭐 소리도 큽니다. 뭐 TTS 성격의 차에는 뭐 그렇게 뭐 흠이 되는 문제가 아니죠. TTS를 저속에서만 운전을 해봐도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점은 차체가 굉장히 견고하다. 이런 느낌을 우선적으로 받습니다.
하체가 굉장히 견고해요. 아주 단단하고 하체가 댐퍼 스트로크가 되게 짧고 좀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게 단단한 느낌인데 하체가 뭐 세시가 뭐 이렇게 거친 길을 달렸을 때도 뭐 뒤틀어지거나 그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아주 견고합니다. 굉장히 TTS의 주행 성능에서 그 핵심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라이브 모드는 크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효율, 승차감, 자동, 다이내믹, 개별 설정. 효율은 제가 지금 효율로 달리고 있는데요. 말 그대로 이피션시, 연비를 가장 우선적으로 설정한 세팅입니다. TTS에는 좀 안 어울리겠다고 할 수 있지만 요즘에는 워낙 연비를 중요시하니까 TTS 같은 차에도 중요하죠. 그리고 컴포트는 말 그대로 승차감을 위주로 한 세팅입니다. 이 컴포트와 다이내믹의 좀 차이가 많이 커요. 요즘에 차들의 이 드라이브 모드가 워낙 많아서 뭘로 좀 달려야 될지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이 자동으로 놓고 달리면은 아주 편합니다. 지금은 다이내믹으로 바뀌었죠. 다이내믹으로 지금 달릴 경우에는 가장 그 파워트레인부터 댐퍼까지 가장 스포티한 세팅으로 바뀝니다. 반응이 더 날카로워지고요. 소리도 커지죠. 이 배기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중후해지고 밖에 깔리고 그 소리 자체가 커지죠. 개인적으로는 뭐 배기음이 그렇게 썩 좋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93마력인데요. 최대 토크 같은 경우에는 1900rpm부터 5300rpm까지 굉장히 넓은 구간에서 아우디 터보 엔진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넓은 토크 밴드를 자랑을 합니다. 그래서 밟으면 즉각적으로 반응이 와요. 사실 1900rpm이 뭐 그렇게 요즘에 비하면 낮다고 할 수 없지만 차가 이제 가벼우니까 굉장히 즉각적인 반응이 오죠. 지금 같은 경우에 추워 가서 갈 때도 속도가 지금 거침없이 올라가는데요. 이 고속 안정성의 경우에는 컴포트랑 스포트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오히려 어떤 노면에 따라서는 컴포트가 좀 더 안정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고요. 노면이 만약에 거칠다 그럴 때는 노면이 거친데 내가 지금 만약에 다이내믹으로 달리고 있다 그러면 운전대 두 손으로 꼭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절로 들어요. 이 TTS 같은 경우는 잘 달리기 위한 조건을 뭐 다 갖추고 있죠. 리터당 출력이 높은 엔진, 비교적 가벼운 차체, 6단 듀얼 클러치, 그리고 단단하게 조여진 서스펜션, 그리고 20인치 알로휠, 거기다 편평비가 30 시리즈밖에 안 되죠. 그리고 타이어 자체도 그립감이 되게 높은 타이어 제품이고요. 실제로 코너 달려보면은 굉장히 민감하면서도 빠르게 돌아갑니다. 제가 몇 번 코너를 돌아봤는데 좀 천천히 도는 게 좀 민망할 정도로 코너를 잘 돌더라고요. 그리고 코너에서는 좀 이 스티어링도 되게 민감해서 어떤 경우에는 코너를 정점을 돌 때 머리가 좀 더 그 약간 살짝 안쪽으로 감기는 그런 느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 오버스티어 경향 때문에 좀 더 짜릿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전자장비가 좋아서 다 그런 부분을 잡지만 그런 부분이 더 운전의 재미를 높게 해주는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타이어 소리도 비교적 늦게 나는 편이고요. 지금도 약간 안쪽으로 당기려고 하죠. 이 차의 능력으로 봐서는 좀 더 높은 속도로 달려도 되는데 안전을 위해서 자제를 했습니다. TTS의 가속력은 참 탁월한 것 같아요. 이 체감은 좀 느려요. 오히려
체감은 좀 느린데 실제 가속력, 속도 올라가는 걸 보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그 코너에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안정적이고, 가속력과 제동, 그러니까 가속과 회전, 그리고 멈추는 것까지 두루두루 다 만족을 합니다. 사실 이 TTS를 갖고 급제동을 많이 했어요. 가장 많이 한 것 같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늘 주로 하는 그 코너에서 그 급제동에서도 밀리는 모습이 거의 없고요. 오히려 제가 어저께 급제동을 했을 때는 두 번째에서 이 차도 아마 브레이크에 길이 안 들었는지 두 번째에서 더 제동력이 더 잘 듣더라고요. 브레이크도 굉장히 마음에 드는 수준입니다. 지금 크루즈 컨트롤로 91km 맞추고 달리고 있는데요. 이 상태로 주행을 하면 보통 연비가 13에서 15 이 사이로 나오는 것 같네요. 지금 이 구간은 제가 항상 연비를 체크하는 구간입니다. 아우디 TTS는 운전이 편하면서도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자동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 운전하는 것처럼 편하고요. 승차감을 떠나서 이제 운전의 편의성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면서도 매일 탈 수 있을 정도로 운전의 편의성이 있고, 그리고 누구나 쉽게 고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자동차입니다. 구형이랑 비교해보면 모든 면에서 다 개선이 됐는데요. 외관 디자인의 경우 오히려 구형이 더 낫다고 봅니다. 외관 디자인은. 하지만 뭐 주행 성능이나 실내 이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월등히 좋아졌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형 대비해서 가격도 좀 낮아졌고요. 실내 디자인 같은 경우에 이제 계기판이 특징인데, 계기판의 경우 굉장히 그래픽이 되게 좋고 화려하고 눈도 즐겁고, 그런데 편의성 면에서는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오너가 아니고 잠깐 타보는 입장에서만 말씀드리는 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뭐 어떤 기능을 찾으러 갈 때 내비게이션 같은 목적지 설정 같은 거 할 때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편의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아우디 TTS는 주행 성능에서는 뭐 특별히 단점이 없습니다. 잘 달리고 잘 돌고 그리고 굉장히 잘 멈추고, 이런 TTS 성격의 차에 요구되는 그런 부분을 모두 다 두루두루 만족합니다. TTS를 끝으로 올해는 시승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1년 한 9개월 정도 됐는데요. 제가 이거 시작한 지 9개월 동안 굉장히 부족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